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무조건 박수 치는 거예요. 뭐, 인심 좋은 건 우리나라가 참 인심 좋은 것 같아요. 뭐, 인사만 잘해도 박수를 치니까. 근데 우리 스님들은 뭐 회의 같은 거 하면은 박수 잘안 칩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께서 무슨 법문하고 그래도 박수 안 치고 그래요.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 박수 치면 좋은데. 뭐 우리는 틈만 나면은 욕심을 내려놔라. 뭐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것이 아니다. 맨날 이렇게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좋은 말을 들어도 아 박수 치면은 좀안 되는 것 같다.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박수 치고 싶으면 치고, 뭐, 아, 스님 법문 재미없습니다. 그만합시다. 하면, 뭐, 또좀 소리는 듣겠지만은, 뭐, 그만하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지, 아니, 언제부터가 아니라 불교는 원래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절제한다거나 해야 되려나. 좋은 말로 하면은 수행이라고 해볼까요? 마음대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게좀 있는데, 마음대로 표현하는 가운데 절제도 있고, 또 자유도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떤 위계 질서라든지 뭐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적절하게 박수도 좀잘 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치세요. 음악 같은 거를 들으면은 1절 끝나고 나면은, 아, 잘했다 싶을 때 박수를 쳐야 되는데, 1절 끝나고 나면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근데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외국에 좀 살다 왔는데, 외국에는 1절 부르고도 노래 잘 불렀으면 박수 막 굉장해요. 근데 우리는 1절 끝나고 2절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박수를 안 쳐. 또 이상해. 잘하면 치세요. 좀 전에 우리 국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했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줘요. 힘들어도 꿋꿋하게 참고 잘 하세요. 우리 국악이 제가 볼 적에는 전 세계 음악을 다 들어봐도 국악만한 음악은 없는 것 같아요. 신통한 음악이에요. 신통하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신통한 음악인데 그런 국악을 잘 몰라준다니 참 안타까울 뿐이고, 또 불교 음악 중에서도 저는 보렴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보렴. 보렴이 사항내소수후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노래자랑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우리 스님들이 매일 사시마지 때 하는 축원문 있죠? 아항고 하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가 이게 국악에다가 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음악을 몰라죠. 누가 몰라죠? 누가? 우리가 몰라죠, 우리가. 불교인들이 몰라준다니까, 불교인들이. 그런 노래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좀, 국악 좀 관심 가지고, 특히 봉은사에 이 국악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충 있는갑다 하지 마시고, 음악원에서 혹시 무슨 뭐, 모금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무조건 가서 좀 내세요. 내고, 국악하신 분들이 지나가면은, 주지 스님 보듯이 인사도 좀 잘하고, 그래서 귀한 대접을 받고 그래야 저분들이 박봉이라도 안 도망가고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국악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음악인지는
알면 할수록 놀랄 만큼 놀라운 음악이에요. 이렇게 신명나고 한과 신명이 함께 있는 신비한 음악인데, 예, 그런 음악이 또 오늘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전통이 또 오래됐어요. 뭐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전통이 있는 음악인데, 안타깝게도 몰라 우리 대학에 국악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몇개안 되죠? 몇개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서설은 그렇고 우리 주변에 귀한 것이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좀잘 귀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좀 서두에 드리고,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홍서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또 같이 좀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또 세상 얘기도 좀 할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세상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진짜로요? 아니, 내가 무슨 세상 얘기를 어떻게 할줄 알고 박수를 치셔 그래? 에? 세상 얘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혼내키는 것도 세상 얘기고, 또 나라의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것도 다 세상 얘기인데 견딜 수 있겠어요? 이쪽은 대답이 없으신데 교사님들은 불편하신가 보다. 그래요. 어제 밤새 용맹정진들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죠? 용맹정진이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당에서 용맹정진을 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세종로로, 또 종로로, 안국로에서 용맹정진을 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저도 좀 가고 싶었는데, 또 승복 입고 너무 눈에 띄어. 그래서 못 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안타까운 심정은 여러분이나 저나 매번 마찬가지일 건데, 저는 어떤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뭐 그렇게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어떤 인과가 만들어지고 연기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한 사람을 바꾸지 말자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문제든지 원인을 잘 알고 해결을 해야 재발이 되지 않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한몇년된 영화인데, 뭐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인타임. 보셨구나. 저 영화 극장에 가서 못 보고 USB로 엊그저께 그걸 봤는데, 누가 추천해서 한번 봤는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시간은 뭐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시간이 굉장히 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알 텐데, 인타임 그 영화가 곧 시간은 돈이기도 하면서 시간은 생명이더라고요. 그 영화를 아주 참 설정을 잘했던데, 내가 번역으로 봐서 정확하지는 모르는데 한 25년 정도를 살 동안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수 있어요. 근데 25년, 25세가 지나면 그때서부터 시간이 체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손목에 이렇게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오늘 내가 10만 원어치 일을 했다. 그러면 하루를 살수 있는 시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살 수 있어요. 그 10만 원이 다 떨어지면 내일은 죽어요. 그냥 탁 끝나버려요. 근데 그 오늘 10만 원어치 일을 했으면 시간을 판매하는 은행 같은 데 가서 내 손목을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내일 10시간 생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10시간 일한 만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서 은행에 가서 시간을 받아와야 됩니다. 목숨을 받아와야 돼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돈 없으면 죽죠. 뭐 당장 죽지는 않지만 사실은 돈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일을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버스를 타면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삶의 목숨을 버스 1시간 타면은 뭐 한 10분 이렇게 손목에서 10분을 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도 뭐 좀 좋은 버스를 탔으면 좀 더 빼가겠죠. 택시를 더 좋은 걸 타면 좀 더 빼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더 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소비가 시간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야, 그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일정 목숨이 일정 부분 붙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하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으로 요리 넘어가려면은 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다리를 통과하려면은 목숨을 한 20년치 정도를 내놔야 지나가요. 뭐 정확한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관문은 뭐 한 100년치 정도를 내놔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 200년치 목숨값이 없는 사람은 그 세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주 최고로 호화로운 삶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세계는 거의 어떻게 보면 탐욕과 어떤 명예 이런 것만이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는 말하자면 생명도 돈이 있으면 살 수가 있고 또 뭐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얘기의 끝에 이 주인공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무한한 시간이 있는데 무한한 생명이 있는데 어떤 몇몇 사람들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간을 뺏기고 목숨을 뺏기고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서 이거를 좀 깨우셔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쳐들어가는 혼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자기가 그걸 돌파하기 전에 그 이쪽 세상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넘어왔던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한테 목숨을 한꺼번에 주고 가요.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목숨을 주고 간 바람에 이제 이 그 1000년을 담보로 해서 이쪽 세상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천년을 목숨을 가지고 넘어가기 전에 자기 친구가 자기를 그동안에 잘 이해해 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10년 살 수 있는 목숨을 줍니다. 10년 동안 살 수 있는 목숨을.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10년 목숨을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굉장하겠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10년 그러니까.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사람에게 10년 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괜찮겠죠? 그러면 그 10년을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없는 10년이 살릴, 있는데. 뭐, 좋은 일 하고 좀 그러겠죠? 예. 근데 이 친구는 뭘 했을까요? 하루하루
벌어갖고 하루하루 목숨을 사던 친구가 10년이 생겨버리니까 10년 동안 놀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술을 먹은 거예요. 10년치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며칠 내에 먹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며칠 만에 술 먹고 죽어버렸어요. 예. 근데 이것은 혐악이고,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이 이쪽 세계로 건너가서 이제 온갖 세상을 경험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있는 뭐 한 100만 년 정도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뺏어왔습니다. 뺏어와서 보통 사람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100만 년의 시간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팔뚝에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여기 입력 다 했습니다.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00만 년의 목숨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좀 멋지게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하던 대로 하실랍니까? 예. 참 좋습니다, 대답이. 예. 하던 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100만 년의 목숨이 주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당신들이 꿈에도 그리던 모든 즐거움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쪽 세상, 다리 건너 세상 있죠?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탐욕의 세상이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상. 즐거움이나 심지어는 쾌락이나 목숨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다 달려가는 걸 보고서, 아, 영화가 참 많은 깨우침을 준다. 큰 스님 법문보다도 더 훌륭하다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아, 하는 게 있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 속에 과도한 욕망이나 잘못된 성냄이나 또 어리석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탐욕의 기회가 주어지면, 성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어리석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과도한 욕심이나 또 잘못된 성냄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바라보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재물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명예를 향해서 달려간들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수준 높은 삶을 마감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이면 얼마나 놀러가기 좋고 참 그런 날인데 그런 걸 마다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수행하러 오시고 이런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요즘에 일어나는 이 한간의 일들이 좋은 일을 해보자고 시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좋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것을 그 많은 재원들을 일부의 사람들이 쓰려고 또 그것도 자기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도 쓰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에 이런 것을 분노하고 말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먼저 내려놓는 선상에서
이런 일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얘기 괜찮았습니까? 이제 내가 저 박수를 어떻게 유도해야 되는지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스님들이 중구난방이란 말 있죠? 중구난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뜻인지도 아세요? 어떤 뜻이에요? 예? 세상에서 말이 많다. 그렇구나. 중 일이 터지면 사방으로 어지럽다 이 말인데. 중구난방이잖아요. 예? 맞아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도 있다 봐요, 저 점에. 진짜예요. 스님이 입을 터트리면 좀 시끄럽습니다. 예. 그런데 안 시끄러우면 더 문제예요. 안 시끄러우면 시끄러워. 스님은 시끄러워야 돼. 예. 근데 중구난방이 한자로 진짜 중구난방인지 잘 모르겠네. 우리 원창 스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스님 진짜입니까? 뜻은 틀렸대요. 예. 야단법석은 아시죠? 뭔 뜻이에요? 시끄러운 거죠?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별로 안 좋은 거 맞죠? 이쪽에는 확실히 좀 대답이 없어. 왼쪽 팔은 왼쪽이니까 이쪽은 좌하고 이쪽은 우인가? 야단법석 별로 안 좋은 거, 시끄러운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대답은 하면서도 이쪽이 확실히 약하긴 약하네. 그런데 들판에서 법석을 펼쳐놓고 얘기하는 걸 야단법석이라고 한다면 어쩌랍니까? 예? 들판에서 여러 사람이 앉아서 조금 높은 단을, 이런 높은 단을 좀 만들어 놓고 법의 자리를 폈다. 이것이 야단법석이다. 그러면 어떨래요? 그건 좋은 거예요? 원래 야단법석이 그거예요. 예, 한자로도 그거 맞죠, 스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단법석의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말만 전해지는 거예요. 시끄러운 것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버린 거요. 이것도 우리 절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단을 좀 높여놓고 그리고 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게 야단법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시끄러워야 돼. 시끄러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오르니 그러니 얘기하다가 한 길로 얘기하다 보면, 아, 이것이 옳구나. 바보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만 잘하면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울부짖고 시끄럽기만 한 사자가 한번 팍 울어버리면 그냥 조용해져 버리잖아요. 이게 사자후예요. 이런저런 의론과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지만 부처님께서 법의 얘기를 다 하시면 한 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야단법석이라고 하고,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또 중구난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든지 간에 스님이 하면 결국에는 부처님 법으로 회향해야, 그게 이제 맞는 거고, 그래서 법에 대한 얘기가 따로 있고, 세상에 대한 얘기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얘기도 얼마든지 법으로 회양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얘기 자체를 안 좋아한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 자체를 관심을 안 가지면은 어떻게 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만 가지고서 움직여버리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현재의 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국정의 책임자라든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우리는 미안하게도 이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가 아니라 이 사람 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는 원칙이, 기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기준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회의사 일주문에 가면 하머 득통 스님께서 쓴 개송이 하나 일주문에 딱 이렇게 주련으로 붙어 있는데 역천급이 불고요 극만세장금이라 한량이 없는 세월이 지났으나 과거를 과거라고만 할 수가 없고 또 한량이 없는 미래가 있으나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런 개성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과거에 선조들이 다 돌아가셨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선조들이 다 돌아가셨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 선조들의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라고 해야 되려나 이런 것들이 내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그대로 전해져 있고 또 마찬가지로 미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내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에 다 저장되어서 그대로 내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과거의 조상님들이 다 돌아가셨으나 현재의 내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내 육체적인 요소들을 대부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사라졌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내 후손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모든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자식을 통해서 전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후손들도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민족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하나의 목숨으로만 끝날 것 같으면 이 시대에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생을 마치면 되겠지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내 조상님의 명예가 나를 명예롭게 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치욕스럽기도 하고 나의 명예가 내 후손들을 빛나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부끄럽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내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과거 조상님들의 나요. 또 수많은 미래 후손들의 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과거라고 하는 모든 과거가 지금 현재 여기에 살아있는 것이고 또 저 먼 미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가 여기 오늘 이 시점에 나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갖다가 이 사람의 명령이나 어떤 출세 또는 이익 이런 것도 가끔은 기준이 돼야 되지만 대부분의 기준은 이 일을 내 조상님이 생각해도 뭐라 하지 않을까 이 일을 내 후손들이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기준을 대보면 답이 대부분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후손을 생각하고 조상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기준을 갖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바른 법을 안다, 바른 안목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법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생각하고 또 행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박수 또 치세요. 아이고, 참말로. 좀 말이 좀 괜찮다 싶으면 알아서 좀 치면 얼마나 좋을까? 꼭 치라고 그래야 치고.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또 자유인 되기는 쉽지 않겠다. 참, 시간이 얼마까지나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그러면, 뭐, 제가 하모 스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얘기이면서도 또 하모 스님 얘기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데, 제도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고 해놓고, 부처님이 뭐, 소위 말해서 제도를 받거나 또는 제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무슨, 저, 심오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심오하게 해봐가지고, 별로 장사가 잘 안 돼. 불교가 심오해서 좋은 때는 지난 것 같아, 내가 볼 때에는. 그런 수법은 이제, 수법이라고 죄송하네. 그런 방식은 이제 안 맞아. 바로바로 이해될 수 있어야 되지. 높고 깊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 그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다고. 장사가 잘안 돼요. 우리 좀 쉽게 쉽게 합시다. 질문요? 아니요. 아니, 그건 좀 이따 쳐도 되고. 난또 질문 있다고 그러냐고. 간이 또 덜컹했네. 아니, 또, 우리 가운데 또이 강사 스님께서 질문하면 또 심한 질문 나오잖아, 또. 무슨 얘기냐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제도된 중생이 없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고요. 자, 할머니 손 들어봐요. 아이고, 들라다가 말어요. 할머니 손 들어봐요. 할아버지 손 들어봐요. 자신이 없어, 이렇게. 아니, 손 든다고 누가 뭐, 뭐라 합니까? 그냥, 뭐, 아무께나 들다가 뭐, 말면 되지, 뭐. 그러면 해볼까요? 또, 남자 손 들어봐요. 여성 손 들어봐요. 남자를 부를 때는 남자라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여자를 부를 때는 또 여자라고 그러면 안 좋아해? 또 여성이라고 그래야 돼. 웃겨 죽겠어. 저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내가 심오하게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제가 웃어보자고 한 겁니다. 아버지가 남자인 분손좀 들어봐요. 너무 심오하니까 손을 댈 생각을 안 하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 세상을 70년, 80년 살아보니까 세상 별게 없어. 그냥 적당히 잘 살면 돼. 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더군다나 어떻게 하다가 봉사 문고리 잡기 식으로 불교를 만나가지고 그냥 잘 살았어요, 편안하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책을 좀 많이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반이 뭔지도 좀 이해했고 깨달음이 뭔지도 좀 이해했어요. 뭐이 정도면 뭐 인생 뭐 그냥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대답하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겁니까?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 대답이 많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 좀 뭐, 내일
뭐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예. 나는 어떻게 보니까 그래 내가 열반의 경지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손자 녀석이 학교에서 넘어져 가지고 그냥 왼쪽 뺨을 그냥 다 긁어버렸대요. 급하게 119 불어서 병원에 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열반에 들어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 에? 아파요? 열반에 들었는데? 깨달음에 들었는데? 깨달음은 번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괴로움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 덜 깨우쳐갖고. 자, 그러면 완전히 깨우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완전히 깨우친 큰 스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보건사의 원명 스님이 큰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라고 해봅시다. 오늘 우리 보건사 신도들 중에, 갑작스럽게 좀 누가 좀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지금 119가 와서 그냥 삐요삐요 하고 갔다는 소식을 주지 스님이 보고를 받으면 열반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하실까요? 네? 큰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이니까 그려 119가 싫고 갈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요. 다 돌려서 생각하면 그것도 다 공이요 공. 이러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괜찮을까요? 아플 것 같습니까? 에, 자, 그러면 이제 거기도 큰 스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뒤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은 스님보다 수준이 좀 높으시겠죠? 관세음보살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에? 오늘 우리가 저기 손가락을 찧어가지고 피가 막 계속 나고 있는 것을 관세음보살님이 보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아프실까요? 네. 관세음보살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네. 부처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부처님은 내가 오늘 그래 미륵전에서 그냥 어떻게 재단에서 넘어져가지고 피가 흘리고 있는 걸 보고 야 그것도 다 공이요 공 그러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부처님이라면? 네? 아이고, 부처님이 아마 신발도 안 신고 내려오실 것 같아. 예? 내려오셔가지고, 붕대로 감아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이고, 그래, 다른 데 다친 데는 없냐. 너무 겁내 하지 말아라. 그래, 손가락이 다쳤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팔이 부러지는 것보단 낫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까? 어쨌든 부처님이 그냥 무덤덤하시지는 않겠죠? 예, 열반에 들어 계신 부처님이랄 때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열반에 들어 있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중생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나 제도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은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삶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우리가 즐거운다고 한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저절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중생이 다 어떻게 보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때까지 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홍소원 같이 한번 하고 법회를 마칠까 하는데 사홍소원을 옛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몇년 전도 아니 뭐. 요즘에는 다 노래로 하죠. 중생을 다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청년회 했을 때에 했던 그 방식들을 다 잊어먹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한자식으로도 하는 것도 좀 잊어버리지 말고 좀 하고 또 요새 노래로 하는 것도 좀 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중생을 다 대도하리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틈만 나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욕심을 내고 틈만 나면 중생이 되기 때문에 그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그리고 번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또 생기거든. 그래서 그놈은 번뇌를 2년만 되면 생기는 번뇌를 또 생기는 족족 없애리라. 또 온갖 방식과 인연들이 다 달라서 중생을 깨우치는 방법이 다 달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공부를 다 배우리라. 그리고 또 종래에는 다 성불하리라. 이런 큰 소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같이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중생 무변 소원도 조금 더 크게 해요. 크게 해야 마음이 좀 나는 거예요. 크게 중생 무변 소원도 번뇌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십시오.